안녕하세요, 모토벨로입니다. K9 작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S 플러스, S 마이너스,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파스 1단, 2단, 3단, 4단, 5단 조절이 가능합니다. 파스 0단에서는 파스나 스로틀 작동이 되지 않고요. 파스 1단부터 5단까지에서 페달링 하셨을 때 파스 작동이 되고 그 상태에서 스로틀 작동이 됩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스로틀 작동이 안 되고요. 파스 작동이 되고 나서 스로틀 작동이 가능합니다. 전원 끄실 때는 전원 버튼을 동일하게 1에서 3초간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.